앞서서 왜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다고 예. 하셨잖아요. 근데 앞서 책에서도 소개가 되고 말씀해 주셨던 뭐 친구, 강의하는 친구를 따라간다든지 예. 선배를 따라간다든지 그런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강의하는 친구도 없고 선배도 없어요. 그런 분들은 이 무대를, 첫 시작해야 될 무대를 어떻게 좀 찾거나 시도를 해보면 좋을까요?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배와 저와의 이제 관계를 얘기하면서 책에도 썼어요. 아, 난 저런 선배 없는데 어떡하지? 이렇게 썼어요. 그 없다면은 지금은 강의를 해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, 사실은. 뭐, 여기 무슨 뭐, 플라톤 아카데미도 있고, 뭐, 네이버에 열린 연단도 있고, 제가 또 책에서도 그런 데를 좀 소개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현장에 가가지고, 현장의 분위기를 계속 느껴보는 거예요. 제 책에서는 비유를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, 운전면허 시험, 제가 운전면허 딸 때, 항상 그때는 머릿속에 계속 그 운전하는 생각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그 운전기사님 옆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브레이크도 내가 밟아보고, 상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뭐, 이렇게 틀을 때 신호 보고 이런 것도 상상으로 해보는 거죠.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는데,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직접 강사가 진짜 되려고 결심하신 이유는 아마 보고 듣는 게 달라질 거예요. 그러면 현장에서 그 분위기도 느껴보고, 내가 좀 강사 좀 평가도 해보고, 내가 강사 입장이라면 지금 어떨까? 이런 시뮬레이션을 자꾸 해보시는 것도 그게 이제 도움이 되실 거고요. 그런 현장 경험을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많이 해보시라. 그 다음에, 처음 강의하는 사람에게 비싼 돈을 주고 누가 강의해 주십시오. 이런 기회는 없을 거예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추천했던 게 저는 시작을 그 선배 따라다니면서 저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지방 공무원 교육원도 지금 강사를 상당히 노련한 사람을 원해요. 네, 그런데 맞습니다. 예전에는 좀안 그랬어. 왜냐하면 거기 이제 직급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이 오시고, 그 다음에는 그분들은 점수만 따가면 돼요. 교육 점수. 그 당시 그랬어. 그러니까 뭐 강사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강사도 조금 부담이 없었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, 그 대신 이제 강사료도 굉장히 적고,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청소년들 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. 문화, 청소년, 여러, 하여튼, 센터라든가, 왜, 많아요.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제가 보냈죠. 그런 데서는 또 문이 쉽게 열립니다. 왜냐하면 강사료가 워낙 싸니까 바쁘거나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잘안 와요. 근데 누가 이렇게 강의해보겠다고 이러면은 의외로 문이 잘 열리죠. 이제 그런 데서부터 좀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훈련하기가 아주 좋아. 애들이 강의를 거의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, 예, 걔네들을 집중시켜야 돼요. 그런 데가 좋고,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데는 이제 이 강좌가, 자기가 이제 강좌를 개설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그거는 문화센터에서도 큰 부담을 안 가죠. 왜냐하면 강의 듣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 사람하고 수익을 문화센터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많으면은 많이, 없으면 없는 대로. 그러니까 난 이런 뭐 한자와 관련된 강의를 한번 오픈해보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정성을 갖고 의논하면은 그런 데 자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데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데서 하다 보면은 금방 기회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강의 시장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. 정말 입소문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가장 강력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. 항상 유사한 기관끼리는 늘 연락을 하고 살아. 왜냐하면 강사도 강의할 장소를 찾지만 그분들도 새로운 강사를 늘 찾고 있어요. 목말라 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 유사한 기관끼리 연락을 해. 야, 요즘 강의 잘하시는 분 없어? 막 이래요. 저는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, 그러니까 강의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. 이 중에서 분명히 나를 인상 깊게 보고 부를 사람이 이 중에 또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. 그러면은 의외로 누군가 연락이 와. 네, 예. 맞아요.
그러니까 시작은 다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죠.